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근데 왜 환자분들이 보톡스가 풀리고 더 늙어 보인다고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제일 이쁜 느낌을 추구하는 원장 이용석입니다. 오늘의 Q&A 질문은 보톡스를 받다가 안 받으면 주름이 더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? 정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보톡스는 피부를 늙게 만들지 않습니다. 안타깝게도 젊게 보이게 할 뿐 피부 탄력을 높여주지도 않습니다.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만약 50세 환자분이 3년간 꾸준히 보톡스를 받으시면 53세가 됩니다. 이때 보톡스를 그만 받게 되면 51세, 52세의 얼굴을 경험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53세의 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. 심지어 보톡스를 해서 30, 40대 얼굴로 보이던 얼굴이 갑자기 53세의 얼굴을 변합니다. 너무 안타깝게도 그냥 내가 나이가 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는 젊게 보이게 만드는 시술이지 실제 젊어지는 시술이 아니라서 보톡스가 사라지면 내 실제 나이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. 보톡스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실제 내 피부를 젊게 만들어주는 울세라 또는 슈링크 같은 시술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통 질문이 따라옵니다. 그럼 보톡스는 주름이 없을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? 평상시에는 주름이 없지만 웃거나 눈을 크게 뜰 때 주름이 많이 잡힌다면은 언젠간 그 주름이 깊은 주름으로 바뀌게 됩니다. 주름이 한번 깊어지면 보톡스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 깊은 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자 보톡스를 미리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물론 저도 보톡스를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게 싫다 또는 깊은 주름이 생길 정도로 내가 많이 주름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톡스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